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 그동안 좀 낙폭이 이루어졌다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관심있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최병진 전문가께서 가지고 오신 종목이 카지노 관련, 게임 관련 종목인 것 같은데요. 어, 신종 코로나19 이와 관련해서 그런 종목들이 그동안 좀 낙폭이 많이 나왔다가 이제 좀 올라간다 들썩들썩 하는 흐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최병진 전문가의 맥점으로 어떤 종목이 보이셨어요? 지금 맥점으로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탈피하고 박스권 탈피하고 박스권 탈피하고 그냥 쑥 올릴 수 있는 그 자리대에 있는 종목을 한번 뽑아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역시나 또 맞춰 주신 분이 계셔 가지고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트온이라는 종목이고요. 기억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게임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는 업체이고요. 2010년도 5월달에 사업이 이제 설립이 되면서 어느 정도 연역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은 988억원이고요, 영업이익은 295억원, 단기 순이익은 234억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럼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투자 포인트 넘어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 풀팟 포커를 시작으로 2016년도 9월 풀팟홀덤 더지니어스 관련해서 이, 부, 이 게임이 이제 중국에 출시함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꾸준한 매출을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미중 무역 1단계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지금 봤을 때 우한 폐렴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온 상황이다. 그리고 나서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제는 이제 우한 폐, 폐렴 코로나 19 관련한 이슈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이제 이제는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기대 심리를 이용한 종목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미중 무역 1단계 합의 관련해서 중국수의 업종으로는 또 한편으로 게임주가 있습니다. 게임주 관련해서도 충분히 수급도 기대해 볼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자회사인 미투젠의 상장이 올해 정도에는 무조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자회사 상장 관련한 이슈가 다시금 회자가 되고 이 부분이 중국 수혜 기업과 그리고 자회사 상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가 겹쳐지면서 상승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에 맞춰서 가격 전략은 차트로 넘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초였죠. 작년 초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미투젠의 상장 기대 심리로 인해서 이 당시에는 8,000원까지 올라왔다서 소름을 나타냈습니다. 8,000원에서 9,000원 사이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에 다시 내려온 게 아무래도 미중무역 협상 관련해서 이제 결렬이 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가가 내려왔고요. 기술적 반등을 보였지만, 이후에도 하락폭을 확대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온 주요 자리이고 안전한 구간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자리대에서 가까이 본다고 할 경우에 어느 정도 박스권을 탈피하고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6,000원 부근을 안정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천천히 모아가실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도 기대해 볼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드리자면 지금 과거에 조금 봤을 때 6,700원 이상 가격 6,500원에서 6,700원 이 가격대에서 약간 매물대가 존재합니다. 를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좀 고려를 해서 안전하게 6,700원 부근으로 우선 목표가를 잡아 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이탈할 경우에는 우려가 되기 때문에 5,200원까지 잡아 드리고 만약에 내려온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탈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추가 매수나 비중 확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감소세에 따라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미톤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게임주 해가지고 성장성을 눈여겨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회사 미투젠의 코스닥 상장 이슈까지 포함해 본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아가서 큰 수익까지 연결을 해볼수 있겠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미톤 챙겨봅니다. 다음에는 김인재 전문가의 공략주 알아볼게요. OLED 집중수의 종목을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또 실시간 채팅창에 HB 테크놀로지 아닙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서 맞춰주고 계시는데, OLED 집중 왜 해봐야 될까요? 저는 5G 관련해서 또 눈여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들거든요 요즘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부터 짚어드리면 최근에 어, 이틀 이이 거래일 전에 5G 쪽으로 수급이 확 들어오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이제 MLCC 아니면 5G 쪽 그리고 지금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어, 바닥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반등해 주려고 모습을 좀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이 OLED 그리고 5G 이런 쪽잘 눈여겨 보시면 좋은 수익 낼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명은 맞춰 주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맞습니다. 제가 아직 이 종목을 추천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업개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설립이 됐었고요. 2004년도에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고, 어, LCD나 OLED 쪽에서 이 전공전 검사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 OLED를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어, 이제 올해부터 대형 OLED 쪽, 그리고 LCD에서 OLED 넘어가는 과도기다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한 13조를 들어가면서 이 OLED에 전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중국도 이제 OLED 시장 점유율을 잡기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OLED 꼭 눈여겨보시라 라고 말씀드렸고 2016년부터 2017년도가 이 OLED의 성황기다 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로 이제 투자 포인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외에서 모두,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국내외 모두 OLED 쪽에서 집중을 좀 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뭐 TV 쪽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휴대폰 쪽에서도 OLED가 지금 꾸준히 좀 채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OLED는 발전 안할 수가 없다라는 관점이고, 이미 투자도 진행을 하겠다고 공표가 된 부분이라서, 뭐, 내려오면 오히려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받쳐주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입니다. 어,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스마트폰 쪽, 스마트폰, 즉, 플렉서블 OLED 쪽에서도 발전이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OLED는, 어, 매수해서 넣, 넣어놓, 넣어두었을 때, 손실볼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 투자에 조금 어려운심이 있으신 분들은 OLED 종목들 잘 어, 확인해보시면 좋은 수익 낼수 있고, 지금 최근에 제가 월1 1 종목들 꾸준히 많이 갖고 가고 있었는데, 지금 뭐 코로나19 이슈라든지 아니면 시장 리스크 때문에 많이 눌려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거의 바닷권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차트 보면서 바로 목표가와 손절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격이 제10% 가격만 안내 드립니다. 여기까지 도달할 때 수익 관점이야 수익 실현 관점이 아니라 그대로 홀딩 관점이고요. 추가적으로 훨씬 더 높게 갈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하시면 됩니다. 일단 목표가는 3,150원까지만 잡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하단으로는 2,420원 손절가 잡아 드리겠지만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더 사야 됩니다.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더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6년도와 2017년도에 이 OLED 투자 상황기 때 흐름을 좀 한번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이 2016년도와 2017년도 때 OLED가 본격적으로 일단 처음으로 투자가 진행이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지금 여기가 2016년도와 2017년도입니다. 여기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1월달부터의 주가의 위치를 봤을 때에도 어 거의 2천원대부터 6천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이고요. 약 3배 가까이 실적 기반으로 테마성도 종목이 아닌데 거의 3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이 일어났었던 종목이고 제가 최근에 전화 상담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이스텍이라는 종목도 전화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같은 o l e 종목이고 차트를 통해서 한번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도까지 주가의 상승폭을 보시면 1월달부터 5천원대부터 약 3만원대까지 거의 6배 가까이 주가가 상승이 일어나는 만큼 이 oled가 투자가 한번 진행되면 굉장히 무섭게 상승한다 는 관점이고요 지금 바닥 관점도 역시 똑같은 위치에서 바닥 따지고 현재 올라가고 있고 제가 제이스텍 전화 상담할 때 지금 내려왔을 때 이제 비중 확대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로 지금 주가 바로 올려지면서 회복해 주고 있습니다. 제이텍도 지금 바닥권까지 내려왔던 관점이고요. HB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좋은 수익 낼수 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예, HB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투자 매력도 잘 이야기해 주셨고요. 여러분들도 잘 챙겨 보세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올스타 김민재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와 함께 투자 비법 나눠 봤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